네, 겨울을 앞두고 날씨가 추워지자 한라산 중산간 일대에 멧돼지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네, 먹이를 찾아 내려온 멧돼지들이 농작물을 헤집어 놓고 있고 사람과 마주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네, 이쯤 멧돼지들은 번식기를 맞아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행정에서도 멧돼지 포획에 나섰습니다. 포획 현장을 김경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 일대. 트럭 한 대가 울퉁불퉁한 숲길 사이로 들어갑니다. 최근 이 일대에서 멧돼지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야생동물 포획단이 긴급 출동한 겁니다. 멧돼지 출몰 신고가 접수되면서 본격적인 포획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제가 직접 따라가 보겠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현장 근처 도로 한쪽이 거칠게 파헤쳐져 있습니다. 땅속에 있는 먹이를 찾기 위해 멧돼지들이 온통 헤집어 놓은 겁니다. 장비를 갖춘 포획단이 멧돼지의 흔적을 따라 주변 숲으로 들어섭니다. 사냥개들도 냄새를 맡으며 활동을 시작합니다. 숲속 곳곳에서도 멧돼지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먹이를 찾거나 진흙 목욕을 하며 남긴 흔적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흙을 뒤집어요. 자기네가 버랭이 같은 거 잡아먹으려고, 군뱅이나 지렁이 같은 거 잡아먹으려고 그 먹이질을 하는 행동이 있으니까 바로 알죠. 돼지가 있는지 없는지. 덤불 사이를 헤치며 한참을 수색하던 그때 멀리서 사냥개들이 사납게 짖어댑니다. 멧돼지 소리 들린다. 빠른 속도로 쫓아온 사냥개에 멧돼지가 거칠게 저항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결국 몸길이 120cm 정도의 암컷 멧돼지가 포획됩니다. 다시 시작된 멧돼지 추적. 갑자기 사냥개들이 큰 소리로 짖으며 어디론가 달려가고 포획단이 재빨리 따라갑니다. 소리를 따라 도착한 곳에는 새끼 멧돼지가 사냥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포획 작업에 나선 오전에만 멧돼지 두 마리가 잡혔습니다. 한 70kg 미만일 거예요. 돼지가 줄었더라고요. 이쪽 거는 30kg도 안 나갈 것 같고. 새끼요, 새끼 이쪽 거. 날씨가 추워지면서 산에 있던 멧돼지들이 먹이를 찾아 내려오는 건데, 오름 주변 농가와 골프장 등에서도 출몰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번식기인 11월에는 멧돼지의 공격성이 강해지면서 더욱 위협적입니다. 돼지가 1년에 두 번씩 번식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포획을 안 하게 되면은 계속 이제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사람한테도 직접적인 피해를 주죠. 올 들어 지난달까지 포획된 멧돼지는 모두 267마리. 지난해 포획된 244마리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먹이를 찾아 멧돼지들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있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